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위해선 정혜선, 안전보건을 위해선 정혜선, 정혜선 TV의 정혜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일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한 국비 지원을 10%로 줄이고 자부담을 50%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국비 지원이 55%이었고 자부담이 45%이었는데 갑자기 자부담을 두배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공급이 약 7만 5천 명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오히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켜서 요양보호사 양성을 저해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가 252만 명인데 실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60만 명이기 때문에 자격 취득자에 비해서 취업률이 낮아서 국비 지원이 불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자격 취득자에 비해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요,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많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한 이후에도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늘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이런 전문 인력은 단기간의 교육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만 확보해 두고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요. 이런 숫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자가 많아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요, 향후에 발생할 가족 돌봄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그 시점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자격을 취득한 후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실제로 활용하는 요양보호사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요. 자격 취득자 숫자만으로 요양보호사 양성을 제한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아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에 대한 자부담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이런 정책은 정말 추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은 주로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대부분 여성이 담당을 하는데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가족 내에서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려면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인력 부족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그동안 요양보호사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기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특히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직원들은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하고 다르게 현재 있는 일자리도 상실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요, 요양보호사 양성이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금년부터 교육시간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서 요양보호사는 총 3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240시간이었지만 금년부터 교육시간이 늘어난 것이죠. 이 시간은 이로운 126시간,
그리고 실기 114시간, 그리고 실습 80시간인데요. 이 중 실습은 요양병원이나 노인 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습 기간을 섭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폐업을 하게 되면 그동안 확보해 놓았던 실습기관과의 네트워크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라서 향후에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서 다시 교육기관을 확대하려고 해도 새로운 인프라를 마련하기까지 무척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정책을 사전에 예고도 하지 않은 채 하루아침에 제도 변경을 발표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피해는 결국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령인구의 안전을 저해하게 할 것입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비를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데 오히려 돌봄을 담당한 인력 확보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에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